1회부터 뭔가 몰아붙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 문교원이 지금 2루타를 쳤기 때문에 임상우도 아, 보여줘야죠. 그렇죠. 이두 명의 대결이 참 오늘은 네. 메인 포커스예요. 그러면서 이제 2번 타자 임상우 선수로 타순 연결됩니다. 좋습니다. 얘 때문에 교원이 외야 보는 거 아니야? 교원이 외야 갔어? 제가 그리고 아까 인성한테 얘기했어요. 유격수 문교원 옆으로 쏙쏙 빠지게 안타를 치라고. 오늘 문교원 선수로 성취점을 만드는 적시 2루타를 기록했고요. 과연 임상우 선수 타격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지. 상우가 낫다, 겨울보다. 몸쪽에 깊숙하게 갑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오늘 감이 좋았어요. 역대급 이 시즌 내 임상우의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요. 오프레이스 키를 넘어갑니다. 정근호는 2루 돌아서 3루까지 달리고요. 원바운드로 감당을 때렸고 정근호는 3루까지 서둘러갑니다. 임창호도 1루까지 아니 2루타 2루타 문경과 임창호가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정말 좋죠. 네. 네. 그래서 중심만 맞으면 이렇게 좋은 타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타구도 발사각도만 조금만 더 높았으면 넘어갈 뻔했어요. 그래, 내가 겨울보다 낫다. 말 계속 아, 교원이 말 계속 야지미기라. 그 계속 있으라 오지 말고. 교원이 계속 거 있어도 돼. 야, 이 두 선수의 라이벌 좀 볼만한데요. 아, 오늘 진짜 하루가 심상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니, 2루타를 치는데 어떻게 또 2루타를 치죠? 아니, 단타도 아니고 3루타도 아니고 홈런도 아니고 네. 똑같이 2루타예요. 네가 한 걸 내가 하겠다. 아, 그러니까요. 아, 이건데요. 네. 아, 너 왜 이렇게 찢어? 네? 살살해, 살살. 왜 이렇게 잘 쳐? 이기긴 해야지. 하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거 점수 두 개 다 줘도 돼. 아웃 카운트 하라고. 그렇지? 네, 편하게 아웃 카운트 하자. 그렇게 잘하고. 네. 근데 여기도 하나 비어 있는데 현준아, 네. 다 줘도 돼. 다 줘도 돼. 아웃 카운트. 현준아, 플라이 만든 생각으로 강하게 던져. 네. 인하대학교 에이스 상대로서 득점권 두 명의 주자를 두고 있는 몬스터즈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 타자 박용택 선수로 갑니다. 간다. 오늘 본인의 공식 타격 연습이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타격폼 점검하면서 끝까지 남아있었던 박용택 선수였어요. 일단 잡고 있어. 내 손을 따. 그렇지. 박용택 선수는 본인이 타점을 못 내면 다음 타자가 다 가져가요. 네, 그래서 여기서 네. 본인이 좀 욕심을 내고 타점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갓! 과연 그 연습의 결과가 나올지. 타격했어요! 1루수! 홈승부! 정글의 홈으로 샤도! 오! 이거 펼쳤어요! 홈승부! 홈도 홈으로 했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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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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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펼쳤네요! 홈승부! 홈승부! 스윙! 오케이!
나이스 센스. 공 잘 던지는 거. 1루수가 공을 떨어뜨렸을 때 이 정근훈 선수는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임상훈과 3루로 와버렸어요. 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떨어졌죠. 사실 정근훈은 돌아갈 마음도 있었는데 임상훈이 그냥 와버렸어요. 베이스북으로. 네. 그러면서 방법이 없자 확인을 하고 홈으로 쇄도했는데 이 슬라이딩 보세요. 아, 태그를 가장 피할 수 있는 먼 곳으로 완벽한 슬라이딩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상호 때문에 뛴 거네. 상호 없죠. 놀래가 바로 옆에 있는데 놀래가 살려졌다. 살려졌어. 자, 이렇게 되면 정근우의 기지로 동점을 만들었고요. 원아웃 주자 3루에서 이대호 선수입니다. 갑니다. 지난 직관 경기에서 팀 내 유일한 홈런 타자가 됐습니다. 눈 감보라. 야야야. 홍영아. 홍영이 앞에. 나이. 예. 뒤에 뒤에. 오, 그리고 지금 내야 전진 수비예요. 장타 하나 치길 바랍니다. 네. 약간 좀 멀리 갑니다.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현준 이런 거 처음 보네. 잘하고 있어. 정답판의 타율을 딱 보면 네. 네, 이도 선수는 좀 부담이 있겠죠. 네. 가자, 현준이! 붙어! 이대호에게 안타 나면 역전까지 가능합니다. 이거 타격했어요! 이거 타격했어요! 오, 이거다! 못 갔어요? 자, 어쨌든 건 적시타입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몬스터즈. 그리고 이대호 선수입니다. 좋은 적시타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야, 이 타구가 단타가 됐네요. 가끔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네, 라인을 타고. 지금은 선상으로 가는 타구였거든요. 그래서 임상훈 선수가 타구 맞으면 아웃이기 때문에 타구 피한 이후에 홈으로 여유 있게 들어오면서 서인의 열심히 다녔어요.